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도 낮에 햇빛이 너무 좋습니다. 아침 저녁 기온차가 심해서 조금 감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감기가 또 이번 감기가 굉장히 독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 관리 잘 합시다. 여기 라인이 조금 생긴다, 그죠? 오늘은 제가 청담 다육님께서 보내주신 예쁜 아이들을 빨리 심어야 되는데 흙이 없잖아요. 집에 있는 재료들, 뭐, 대충 언젠가 시켜놓은 재료들, 이것저것 모아서 오늘은 흙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쁜 애들 심으려면 흙을 정성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재료로 얘들 오래 둘 수가 없어서 또 주말이 가까워 가니까, 또 제가 주말엔 너무 바쁜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집에 있는 흙으로, 비빔밥을 만들어서 얘들 심어 주겠습니다. 여기 펄라이트도 있고, 휴가초도 있고, 또 사냥초도 있고 조금씩 다 있네요. 그냥 이걸로 버무려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상토는 항상 기본으로 있으니까요. 이 사냥초는 제가 처음으로 대보는 재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하나씩 여기에 뭐 좋은 뭐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저는 말만 들었습니다. 거의 제가 비벼놓은 흙만 그냥 썼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제가 가감해서 썼었는데 오늘은 한번 급하니까 제가 사놓고 안쓴 재료들이랑 짜투리 재료들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휴가초, 사냥초 몇개 섞으면 금방 뭐 하나 될것 같아요. 질삿도 조금 섞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렁이 분변토도 제가 하나 사놨는데 제가 알고 있던 지렁이 분변토랑 조금 더 거칠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산하는 곳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세상에 집에 있는 것만 이렇게 담아도 이렇게 한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집에 냉장고 틀어보면 여러 가지 나오듯이 냉털 효과랑 똑같습니다. 집에 있는. 저번에 묶음으로 조금씩 소분해서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기는 얘는 계피가루예요. 계피가루 집에서 만드는 거 집에 있는 대로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계피가루, 펄라이트, 사냐초, 그리고 이거 제가 중간마사 씻어놨던 거고요. 이건 지렁이 분변토예요. 사냐초에다가 또 휴가토에다가 여긴 질석을 조금 넣습니다. 조금. 그리고 제 계란 껍질을 제가 전에는 믹서기에 분쇄를 해서 썼었는데요. 그렇게까지 분쇄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대충 퉁퉁 찧었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입자가 조금 굵어도 오히려 배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부터 저는 그냥 대충 부셔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상토는 요만큼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로 버무려서. 요 계피가루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벌레 퇴치에 아주 효과가 있답니다. 우와, 이거 한 5kg 나오겠는데요? 무게가. 이거 오늘 돈 버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대충 부족할 때 그냥 마사에 뭐 조금 더 포함해서 늘려서 쓰곤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거의 있는 살림 털어서 써봅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 흙이나 마사나 뭐 플라이트 이런 거 대부분, 이제 저도 잘안 썼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한 봉지씩 두 봉지씩 이렇게 이거 소분해서 파는 거 그거 사다 섞어 소분 했거든요. 마사는 뭐 마사 상처는 항상 집에 있는 거니까요. 또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그 구매해서 쓰던 흙보다 상토나 제가 지렁이 분변토를 넣어서 그런지 조금 더 영양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이제 선물로 청담 다육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들 또 예쁜 아이부터 후딱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요 귀여운 고양이가 그려진 분은 제가 언젠가 소파님한테가 제가 선물을 받은. 그래서 제가 다들 작잖아요. 소품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크게 느껴졌어. 제가 또큰 옷을 안 입혀요, 다육이들한테. 그래서 놔뒀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 이게 원종 해보니 너무 예쁘죠. 요 아이가 좀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심어주려고 장에서 꺼내왔습니다. 이렇게 난석을 두껍게 깔았습니다. 이 화분이 무게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난석을 배수층을 좀 두껍게 깔고요. 금방 제가 수제로만 수제 흙을 채워주고요. 이렇게 싹, 흙을 다 털고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심기만 하면 되겠어요. 세상에, 입끝 하나 안 다치고, 저에게 온거 있죠? 지금 바짝 말라 있습니다. 요즘 날씨도 건조하고, 뽑아서 이렇게 배송되는 과정도 있고, 저희 집에서 벌써 하루를 꼬박 지내가지고, 제가 바짝 말랐네요. 이제 성장점을 조금 자극해주고 나서 심을게요. 여기 묻혀 있으면 뿌리를 잘못 내립니다.
뿌리 아주 튼실해요. 어쩜 이렇게 얼굴을 깔끔하게 잘 키우셨는지. 입장이 이렇게 걸쳐질 정도로 사이즈가 이쁜이 크질 않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있는 그나마 좀 큰 뿐이다. 가장자리만 한번 해줄게. 너무 또 바람 들어가. 다칠까봐. 아, 손톱 다칠까봐. 손톱 때문에. 여기 목대까지 마사를 쑥쑥 밀어넣을게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얼굴도 깨끗하고 아주 원종 예본입니다. 제 집을 찾은 것 같나요? 이 아이는 멀로입니다. 너무 예쁘죠? 제 손바닥에 이렇게 꽉 찰 정도로 사이즈가 큽니다. 어쩜 이렇게 통통하고 이쁜지. 이 아이는 왠지 꽃분에 심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빨랑 한 개밖에 없는 꽃분에다가 앉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오픈도 동글동글한 게 한 데다가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100분이 있는 아이라 굉장히 만지기가 조심스러워요. 그래도 안 만지고 하는 방법은 없죠. 요즘 멀로 값이 또 심상치 않은데 또 이렇게 멋있는 멀로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아유 꽉 찹니다. 그죠? 꽉 찹니다. 이 동그란 분은 여기 배가 이렇게 볼록해서 흙을 밀어넣어 주는 것이 공간을 없게 하는 방법이겠죠. 가장자리 쪽으로요. 왠지 적들이 쓴 그런 느낌이죠. 내가 이거 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네요. 근데 적들이 설색시가 적들이 쓴 그런 느낌. 너무 조심스러워요 지금. 너무 곱죠? 너무 속상하죠? 멀로입니다. 왠지 오동통하고 육감적인 멀로의 마릴린 멀로의 입술이 생각나나요? 이 아이는 호피 에보니 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4두예요. 5두예요. 5두. 제가 진짜 처음 만나보는 아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지금 조심조심하고 있어요. 제가 좀 한컵하는 타입인데 저 뭐 식물 키울 때도 지금 막 숭덩숭덩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 솜털 같은 이런 뿌리들은 조금 긁어내주고 분갈이 할게요. 이렇게 뿌리도 튼실합니다. 우리가 흙을 측박하게 쓰는 이유가 가장 애들을 건강하게 지키는, 여름에서 지키려고 지금 흙을 제일 척박하게 쓰는 이유거든요. 환경이 변한다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습하기가 쉬우니까 습한 여름 날씨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 살려내야 되잖아요. 살려내야 하지만 물도 드릴 수 있고 또 이쁘게 이쁜 모습도 볼 수 있으니까 베란다에서 막 아니면 킵장에서 많이 보냈다고 한꺼번에 막 보냈다는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듣는데요. 흙도 문제고 그죠? 흙도 문제고 물갈이도 문제고 그러죠. 식물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햇빛과 통풍과 영양. 그 중에서도 우선 그 지켜내려면 진짜 통풍 하나는 다육이든 식물이든 통풍은 정말 잘 식혀줘야 돼요. 저는 다육이도 키우고 식물도 키우지만은 진짜 영하의 날씨만 벗어나면 창문을 그냥 오픈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열어두고 겨울에 눈이 올 때까지 눈발이 날릴 때까지 그렇게 열어두고 산답니다.
그래서 모기나 이렇게 날벌레들이나 뭐 이렇게 그제 며칠 전에 뭐 노린재도 들어오고 뭐 작년에는 뭐 사마귀까지 들어왔지만 그런 것들 하나의 보너스로 생각합니다. 보너스. 어, 예쁘나요? 호피 에보니 금이랍니다. 아, 제가 이런 아이 처음입니다. 이 아이는 희성금이라고 합니다.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예요. 얘가 이 꽃도 지금도 꽃이 달려 있는데요. 꽃도 소담스럽게 피워주는 아이고요. 지금 너무 바짝 말라가 제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얼른 뿌리 내려서 생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짝 먼지가 날 정도로 말랐는데도 이 아이들은 얼굴에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죠. 이제 목마른 아이처럼 보이지 않죠. 마치 이렇게 조금 롱분이 빈 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조금 키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깊이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어디가 앞이가 앞이 맞나요? 앞이 맞는 것 같아요. 식물에도 앞뒤가 있죠, 그죠? 화분이 앞뒤가 없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심어도 되는데 화분이 앞뒤가 있으면 좀 구분해서 심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조금 깊다 싶게 묻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키워본 경험이 있는 아이인데요. 또 이렇게 만나니까 참 반갑네요. 요 아이는 마리아 백금입니다. 제가 잘 키워서 예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또 뿌리 완벽하게 내려서 보내주신 아이 정성스럽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플라스틱 분이 안 쳐줄까 키울 때까지 하다가 그냥 여기 분이 좀 자그마한 분이 있어서 여기다가 심어주겠습니다. 이 아이는 주피터라는 아이예요. 여기 주피터. 그냥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애들이 목마를 것 같습니다. 목대는 아주 튼실해요. 우리 식구 되었으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자. 이렇게 좋은 인연들을 제가 많이 만나서 감사합니다. 고맙기도 하고요. 이 아이는 오렌지 에보니예요. 너무 예쁘죠? 어쩜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죠? 지구상에 수많은 식물 종들 가운데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아이도 있고 그 중에 저와 인연이 돼서 우리 집에 온 아이. 그래서 제가 또 더 이뻐해주고 더 고이고이 키워야 되겠죠. 너무 짱짱하고 예뻐요. 피네요. 이 사각 화분이 그냥 웬만하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다육이들한테. 무암도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셔가지고 제가 미리 화분이 마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다육이가 저에게 또 선물로 와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들어주고 마사를 마른 마사를 꽉꽉 채워줍니다. 아이는 오렌지 에보니 너무 예쁘죠. 이렇게 흙도 만들고 분갈이도 하고 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보세요. 어머나 정말 깨끗하고 예쁩니다. 여기 원종 에보니 오늘 주피터. 요 뒤아이는 먼노. 너무 통통하고 이쁘죠. 얘는 호피 에보니 금입니다. 이 아이는 희성금이고요. 얘는 오렌지 에보니에요. 너무 짱짱하고 이쁘죠. 이 아이는 마리아 금입니다. 제가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